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꼴TV입니다. 오늘은 민들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봄나물밭 영상을 찍으면서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 올리겠다고 했었죠.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 울타리 아래로 흰 민들레가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차례는 첫째 민들레 홀씨 이야기고요. 둘째로는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를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셋째로는 민들레로 피리를 만들어 부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이것저것 특별한 주제 없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텃밭 세상이 거의 다가온 듯 합니다. 중장기 일기 예보를 보면 이곳 동해안 중부지방 밤 기온이 4월 15일 이후에는 5도씨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니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밭에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이른감이 있는 정식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냉해 피해를 입기 쉬운 상황이 여럿 보였거든요. 민들레 홀씨 이야기. 민들레 홀씨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민들레 홀씨보다는 정확한 표현으로는 민들레 꽃씨가 맞는 겁니다. 홀씨란 말은 씨가 아니라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식물이 생식을 위해 만드는 세포를 말하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 잘 알고 있는 포자 있죠? 그 포자가 바로 홀씨입니다. 버섯, 이끼, 고사리처럼요. 무성생식을 하는 것을 말해요. 민들레는 유성생식을 하니 홀씨란 표현은 맞지 않죠. 그런데 문학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 홀씨보다는 호씨라고 티긋 받침을 써서 주면 될 듯 하긴 한데 말이죠. 그런데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홀씨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요. 민들레는 아주 똑똑합니다. 남들보다 먼저 세상에 자기 씨앗을 멀리까지 퍼뜨리는 전략을 쓰고 있죠. 그러자면 홀씨가 주위에 있는 식물이나 물체보다 키가 크거나 바람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러다 보니 바다 씨앗을 날려보내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자세히 관찰해보면 민들레의 꽃대는 주위 환경에 따라 키가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잔디밭처럼 주위에 낮은 풀들만 자라면 민들레는 키를 키우지 않아요. 꽃대가 아주 나지막히 올라오죠. 주위 식물보다 꽃대를 올리지 않고 홀씨를 날려보내지만 소루쟁이 아니면 새뜨기처럼 경쟁이 되는 식물들이 주위에 있으면 그 주위의 생물보다 꽃대를 높이 올리거나 아니면 최대한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요. 그래서 홀씨를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거죠. 참 똑똑하죠? 민들레는 보통 꽃대가 10에서 40cm 정도 크기로 주위 환경에 따라 조절이 가능해요. 크게는 50cm까지도 된다고 해요. 벌들이 민들레에 날아와 한 송이 한 송이 일일이 꼼꼼하게 꽃가루를 옮겨주고 있어요. 민들레는 하나의 꽃이 아니라 꽃이 한 다발 모여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아주 많이 맺히죠. 민들레 꽃을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꽃이 하나하나 모여서 된 큰 꽃다발이에요. 이렇게 해서 홀씨가 만들어지는데 홀씨 가운데 가장 멋있는 것이 민들레죠. 수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한 장본인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입니다.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침에 나가보니 흰 민들레가 피려고 흰 꽃봉오리를 모으고 있고 몇 개가 피어 있더라고요. 흰 민들레가 어디서 피고 자라나 지켜보고 있는 터라 흰 민들레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토종민들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존민들레, 흰털민들레, 흰민들레 같은 것들이죠. 우리 토종민들레의 첫 번째 특징은 번식 시기인데요. 4월에서 6월 사이에 꽃이 피고 번식을 하고 서양민들레는 3월에서 9월까지 번식을 하니 서양민들레가 3배가량 번식기간이 길고 번식력도 왕성해요. 그러다 보니 토종민들레 개체수가 적어 우리 눈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꽃받침 모양이에요. 민들레 꽃받침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토종민들레는 두 개 다 꽃을 감싸듯이 위로 향하고 있고요. 서양민들레는 하나는 꽃을 감싸고 있지만 바깥쪽에 있는 꽃받침은 꽃을 받치고 뒤로 젖혀져 있어요. 가장 쉽게 토종민들레와 서양민들레를 구분하는 방법인 거죠. 이 방법이 가장 민들레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꽃색이에요. 흰색 민들레는 토종민들레고 노란 민들레는 서양민들레라고 말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흰색 민들레는 토종민들레가 맞고요. 노랑 민들레 가운데에는 토종민들레가 있어요. 모두 서양민들레가 아니에요. 노란 민들레이면서 바깥 꽃받침이 꽃을 감싸고 있거나 꽃받침 아래에 감싸고 있으면서 꽃받침 아래에 흰 털이 나 있으면 토종민들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둘레에는 흰 민들레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노란 토종민들레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 밖에도 꽃 모양이나 씨앗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가장 쉬운 것은 꽃받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를 나란히 놓고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흰 민들레와 서양민들레의 차이점이 확실하게 보이죠? 꽃받침 두 개가 모두 위로 꽃을 감싸듯이 향하고 있는지 하나만 위로 향하고 하나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흰 민들레는 3단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서양 민들레는 꽃과 바깥 꽃받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니 꽃 모양이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상해 보시죠. 민들레는 꽃이 피기 전에도 토종인지 서양 민들레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서양 민들레는 어려서부터 알기 쉬운 거예요. 토종 민들레를 보면 특징이 꽃이 서양 민들레보다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양 민들레는 작은 꽃잎들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고 꽃도 크면서 풍성하죠. 그리고 꽃대도 많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토종민들레는 서양민들레에 견주어 보면 꽃잎수가 적고 꽃의 크기도 적어요. 꽃잎은 조금 그래도 큰 편이긴 하죠. 피리 만들기. 이제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까요? 민들레 꽃대로 피리를 만들어 불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것은 칼이나 가위죠. 칼이나 가위로 굵은 꽃대를 잘라서 준비합니다. 가위로 밑부분을 반듯하게 자르고 밑부분의 즙을 제거하고 불어봅니다. 악기가 소리내는 원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 민들레 피리는 서의 떨림으로 소리를 내니 서를 잘 정리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리 잘 나죠? 악기는 소리의 높낮이가 굵기와 길이의 길고 짧은 것에서 나오니 다양한 길이와 굵기로 만들어 불어보세요. 짧고 가늘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굵고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납니다. 선은 떨림판을 이야기하는데
가위나 칼로 집을 빼내면서 살짝 문질러 주어 불 때 떨림판에 쉽게 떨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잘 납니다. 민들레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감동 있게 소개한 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권정생 선생님의 강아지똥이죠. 보잘것없는 강아지똥이 민들레로 피어나는 모습을 그린 동화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동화이지만 민들레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어 소개합니다. 추가 영상. 얼마 전에 정원 모습을 올리면서 수선화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꽃들은 거의 져가고 있고 음지 쪽에 수선화가 이제 한창 피어 있어 영상에 추가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꽃을 찍다 보니 꽃 속에 개거미가 한 마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녀석은 거미줄을 치고 먹이를 잡지는 않고요. 꽃이나 잎 뒤에 숨었다가 사냥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하는 짓이 바닷가에 사는 개와 비슷하다 하여 이름도 개거미입니다. 감상하시죠. 오늘도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